캐리맨 앨범 수록곡인 Excuse Me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고요. 힙합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은 노래입니다. 저희가 콘서트 때에서는 했었는데 아직 이런 야외 무대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거라 많이 기대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곡은 굉장히 신나고 그런 노래니까요 다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실례합니다 입니다 살쪘어요. 오늘부터 다시 뺄 예정이고요. 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찌는 게. 근데 저는 살찌니까 이제 못 봐주겠더라고요.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쪄가지고요. 볼살 찝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벌리면 이렇게. 네, 좋아요. 저는 빨리? 네, 그냥 빨리. 늙지 않았을 때. 많이요. 애기들 좋아하기 때문에 애기들 귀엽잖아요. 아유. 만약에 제 그 결혼한 여자분이 응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결혼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한 5명? 형은요? 전 늦게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꿈을 모든 꿈을 다 이루고 할 겁니다. 자식 계획은요? 저희 집이 이제 1남 1녀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1남 1녀. 네. 딱 좋죠. 아직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송 부적합한 정도 받아요. 미성년자예요.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저요? 저는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주민등록증 나온 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결혼은 몇 살 정도에 하고 싶으세요? 결혼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무대를 가야 돼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주민등록증 물 좀 주세요 형. 정말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무대 가야 되나 봐요 형. 가요. 집이 나왔다. 저쪽 앞으로 가 있어 이제. 밖에서 있어. 밖에서. 아니다. 제목 찍어놔라. 영시 안 돼요?